9월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변동성이다. 이 변동성이라는 괴물은 약세장에서 유독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을 아주 엄청나게 공포로 몰아넣고 또 울리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기적으로, 때로는 갑자기. 자, 10월에도 이런 그 유럽발 변동성 장세, 또 여기에 또 미국까지 가세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우리 현대증권 그 투자 컨설팅 센터의 그 류용석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 10월 증시 좀 진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저하고는 또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관심을 끌었던 독일 의회의 그 EFSF, 네, 유로 재정안전기금 증액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능도 확대됐다고 하는데 네. 시장은 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출렁했거든요. 막판에 약간 좀 이렇게 상승해서 끝나긴 했지만. 네. 우리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예, 그, 8월에 그 시장에서는 그 유럽과 관련된 얘기와 그 각국의 신용등급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각국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얘기들이 그 크게 변동성을 일으켰고요. 예, 9월 달 역시도 동일한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아, 물론 이제 9월에 8월과의 다른 점은 9월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각국 정부 또는 연합 또는 폭넓은 의미에서 뭐 보면은 세계은행 등 G20국 이런 다양한 곳에서의 그 해법을 가지고 공동 대응에 대한 의결과 결의 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의결과 결의보다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했고 그런 구체적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결여되면서 9월 변동성이 더 오히려 8월만큼 그렇게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독일 의회에서 EFSF에 그 의결을 한다는 자체는 구체적 행동 또는 구체적 해법 또는 구체적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행동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제일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것이 부결되지 않고 통과됐다는 데에서 일단 가장 큰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EFSF의 기준증액이 사실상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최대의 그 부과할 수 있는 그 맞아요. 킥포인트이긴 하지만 앞으로 네덜란드 남아있고요. 몇몇 국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독일의 통과는 사실상의 통과이지만 10월 중순까지 남아있는 국가들의 의결사안도 하나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독일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갖고 있는 무질서한 그 신용 위험은 일단 그 제어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서 앞서 기록했던 1150이나 1700 정도의 지수가 당분간은 저점 의미가 강하다 이런 것은 있지만 독일의 의회 통화 자체만으로 주식이 다시 랠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되기는 다소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어제 미국 증시나 그 유럽 증시가 좀 상승세에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건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독일에서 이번에 EFSF를 통과시키면서 나왔던 얘기는 재무장관 쪽의 얘기는 그동안 G20에서 거론했었던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EFS의 금액을 좀 확대하는 얘기인데요. 즉 기금 조성된 것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현재 4,400억 유로를 최대 2조 3천억까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유든 아니면 그걸 허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독일이나 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일단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EFSF의 증액된 형태는 첫 번째 단초이긴 하지만 금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 이상의 의미를 두긴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이제 10월 3일 날까지 이제 실사와 함께 그리스 지원안이 결정이 되는데 예, 예. 아마 저희들도 지원은 결정은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그리스가 긴축을 전제로 해서 지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 긴축 안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어제 그 정부 청사까지 점거하는 소요세태가 있었다는 그 보도들은 아무래도 그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3개월 지나서 이행하고
이행 이후에 다시 또 구제금을 받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아직 안도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네. 어제 미국 시장도 독일 시장도 그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아 씨. 예.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오늘도 조금씩 밀리고 있네요. 네. 네. 코스피. 네. 시장이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까? 여기서 좀 박스권 대응 정도가 이제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뭐 지금 박스권 밴드의 어떤 그 상단이랄까 어느 정도로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650이나 아. 뭐 좀 더 연장해 보면은 뭐 1600선까지 가능한데요. 사실상 지수상으로 봐는 1660 50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냐인데요.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저희들은 한 1차는 한 1800 정도로 아. 좁게 보면 1800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 두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까지 통과되는 자체가 일단 시장에 조금 최근에 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 문제는 이제 10월 초에 되면은 이런 그 복합적인 신용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2차 관문으로 보이는 이제 경기 지표라든가 또 10월 중순이 되면 이제 실적 문제를 또 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주가가 이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 아닌 상태에서 그냥 답보하는 상태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화벽 역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4분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중국의 PMI 지수나 중국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고용 지표 등이 충분히 시장이 그 견뎌낼 수 있는 회복 과정이라는 걸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 오히려 혹시 지표상이 예상치보다 훨씬 밑돌았을 경우에는 신용의 위험이 실물의 위험으로 전환됐을까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 자체로 보면 한 1800선 정도까지의 수준을 일단 예상할 수 있겠고요. 실적 역시도 일단은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여전히 좋은 거로 나오고 있지만 현재 그 매크로 지표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후행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면은 네. 경상수지 측면이나 수출 증가 이런 걸 예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또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과정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펀더멘탈상 PER이 낮고 PBR이 낮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 완충해서 통과하더라도 또 하나 남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 반등의 한계성은 저희들은 1800을 통과하더라도 대략 한 1900에서 1950은 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경기적인 측면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보다도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나올 수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 환율 변동에 대한 그 지속성 여부들이 검증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단도 그렇게 좀 많이 열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증시, 네. 18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경기 지표라든가 특히 실적. 네. 실적이 좀 많이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브로콜리 종목으로 넘어갑니다.